당신 전장관 바로 이곳에 있다. 명탄전 전략관 황제. 안녕하세요. 명탄전 전략관 황제요. 자, 오늘은 더봇 V 신제품 미니 기간트 세이버. 미니 기간트 세이버가 나왔다네. 사건 현장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그 신제품의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고고! 자,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 쭉 있어요. 쭉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제품들도 보이고, 미니 제품들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신제품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미니 기간트 세이버. 그리고 23,900원. 가격 좋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미니 기간트 세이버 하면 뭔가요? 이전에, 더브이 2에서 기간트 V하고, 트윈 블레이드 합치하면 기간트 세이버가 되는 거죠. 그 기간트 세이버의 모습을 미니로, 자, SD 사이즈로 줄여놓은 게 바로 미니 기간트 세이버예요. 24,900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4대의 자동차 합체, 4대의 기계 합체예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여기는 트윈 블레이드라는 그 헬리콥터하고 합치하면은 4단 합체 미니 기간트 세이버가 돼요. 자, 보니까 2021년도 8월 신제품이고 동광 바우후이 토이즈 중에서 만들었고 영시업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36개월 이상이니까 3살부터 고를 수 있네요. 그림의 모습은 약간 뚱뚱하게 나왔어요. 미니 기간트 세이버 도 V. 자, 보니까 여기 좌석이 나오죠. 구차, 소방차, 경찰차, 트윈블레이드 합치하면은 4단 합체 기간트 세이버. 근데 이게 좀 약간 궁금한 거는, 원래 DX보다 해서 이 3개 합체해서 기간트 V가 되었었고, 트윈블레이드는 따로 변신했었는데 아마 SD라서 그런, 그러니까 미니 사이즈라서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4대로 그냥 바로 합치하는 것 같네요. 실제 모습을 자세히 보자고요. 이런, 자, 실제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기간트 세이버. 초기에 모습은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그 기간트 세이버 하면 여기 그 바이저라고 해서,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보이시나요? 눈을 가리는 거. 이게, 원래는 이게 투명한 이렇게 반투명한 클리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웠는데 이게 그냥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다른 다른 건 약간 좀 조금 뚱뚱하게 나왔는데 비율이 조금 안타깝고요. 다리도 좀 따리뭉뚱하게 나와서 트윈 블레이드는 조금 트윈블레이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팔하고 다리가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뚱뚱하게 느낌이 나네요. 어디가 눈인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시꺼먼 게 눈은 아닐 것 같은데 눈이 저렇게 멀리 있다고?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별로입니다. 실제 모습이 생각보다는 별로예요. 어떤 거는 잘 뽑아주고 어떤 거는 되게 아쉽게 뽑아주네. 그래서 저는 조금 실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영실업이 헬로코만큼 이렇게 많은 제품을 뽑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자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기획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팬의 입장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게 보여서 아쉽습니다. 맥시머스 V랑
같은 크기인데 키는 오히려 맥시머스보다 더 크죠. 얘네 등짐은 있는데 머리가 더 크잖아요. 여기가. 머리가 보면 키가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키도 조그맣게 나오고 차라리 가격을 더 올리던가 했던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크기를 더 키우고 했던 게 나을 것 같은데 크게 너무 줄였어요. 너무 줄여가지고 조금 보장스럽네요. 그래서 안타까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영시로 좀만 더 힘을 내라고요. 진짜 혼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곳은 도대체 어딘 걸까요? 바로 이마트 추천점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이곳에 와보시고요. 다음 사건 현장은 어디지? 여러분 다음 사건 현장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사건 현장으로 고고!